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GM이 유동성 고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4월까지 갚아야 할 돈이 2조 원이 넘는데 구조조정을 위한 신규 자금 투입까지 갈 길이 멉니다. 권순우 기자입니다. 한국 GM이 정부 지원의 전제 조건인 실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당장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신규 투자가 들어올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 1,000만 원중 650만 원은 당시 지급을 했지만 나머지 450만 원은 4월에 지급을 해야 하며 규모는 720억 원입니다. 또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2,500여 명에게 평균 2억 원 규모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려면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1개월 연장한 본사 차입금 7천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4월 중에 만기가 되는 차입금도 9,880억 원이나 됩니다. 4월까지 필요한 자금 규모는 2조 2,600억 원에 달합니다. GM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실사와 임금 교섭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4월을 넘겨야 하는데 그 안에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GM의 단기 유동성 지원 요청을 거절했고 지원의 근거가 될 실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고 과거 경영의 결과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GM 노조는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삭감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장에서 그저 기름밥 먹으며 주말 반납해 가며 이래서 가져가는 정당한 임금은 왜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정부 노조와의 갈등의 유동성 고갈까지 10년 장기 생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 GM의 구조조정이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